Ortega. (웃음) 어? 오랜만이라고 고요한 형님 막 쏘시는구먼. 감사합니다. 하이비엠 한 5일간은 자동 야근 보고. All that begins must end. The reign of the old shogunate is over. Two 개 감사합니다. 현재 렉 있습니까? 바로 쇼군 2 절망의 BM 조선 에피소드 시작합시다. 아따 오랜만이구만. 오랜만만만이요. 갑시다. 오신 분들 화해입니다. 어서오세요. 어? 약 한 며칠 만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군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지요. 저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조선 막부를 세웠는데 이놈의 일본 놈들이 물러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로딩끝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수로 오랜만에 저놈의 자수들을 씹어먹는데 개판이구만. 아주 개판. 이런 산개판이 없사이다. 이게 뭐야 이거.
야들 뭐 보병대는 어디다 갖다 버렸대? 아주 개판 또 상개판이 없구만. 야! 뛰어! 아하! 그리병들 올라와있고 밑으로 한번 살짝 훅 내려주고 중간에 저 세금없는 놈들은 또 뭐야? 어허 며칠 신경 안 썼더만 음? 개판이구만! 어찌됐든 진행은 하겠습니다. 난 열심히 하고 올릴 뿐인데! 어서오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정보부는 원래 강제적으로 잠영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방송을 좀 쉬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 방송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심심하겠더군요. 그러므로 방송 접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됐던 전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지요. 스스로 어디서 많이 봤던 전투입니다. 이놈의 동래부 전투, 부산 전투는 끝이 나지 않네요. 이거만 세 번째 전투인데, 끝이 안 납니다. 갑시다. 아따, 일로만 일 동안 논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최적화를 돌렸더만 그나마 컴퓨터에 잡내기 없어졌네. 조만간 좀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해야겠어요. 이젠 쇼그 돌타워를 돌릴 좀 더 쾌적하게 돌리고 최신 게임들 돌리려니까 GTX 970도 빡신입니다. 억수로 빡시네요. 많이 빡셔 생각보다 많이 빡셔서 놀랐어요. 충분히 돌리겠지 했는데 돌리긴 개뿔. 배치 끝! 시간 없으니 바로 가자. 갑시다. 더 새 걸로 해야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차곡차곡 무언가를 쌓던지 뭐든지 해야겠어요. 언제 봐도 어마어마한 수. 엄청나게 몰려왔네요. 벌써 세 번째 보는 거지만 발전이 없어. 저 친구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갑시다. 요코님, 명탐정님, 선 예쁜님, 리앙님 어서오세요. 또 인사하는 건 또 오랜만이구만. 천천히 전쟁 집중할 때 아니고서는 인사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는 중에 제법 피해를 입었고 100명 정도 죽었네요. 아따, 또 힘드시게 이걸 또 뚫으시겠다고. 어차피 동네부는 뺏길 겁니다. 최대한 적에 많은 피해만 입히면 되는 부분이에요. 조선이 이 시대에 불교를 믿었었나? 아닌 것 같은데.
자, 또 힘들게 올라오십니다. 살수 대기 왼쪽. 올라올 생각이 없네. 6개월 텐데 말이지요. 할 비엠스 여가 독일입니까? 저는 히틀러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찌됐든 바글바글하게 몰려오는군요. 숫자 상당하네. 내래 너무 움직이라. 끼었나? 병사가 끼인 것 같은데. 봅시다 어떻게 될지. 바글바글하게 올라오는데. 곰바 비입장 명탐명하이 6번 뉴스 박성희님 어서오세요. 오늘 이렇게 된거 경치나 구경하면서 바글바글한 개미떼를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군 성상황. 우리 살수들이 아시가루들한테 발렸네요. 아주 탈탈 발렸습니다. 어떻게 한 명을 못 이기냐. 움직여! 방어진영 풀고. 자, 적들이 올라온다. 펑! 무슨 벙커에서 기관포 쏘는 것 같단 말이죠. 갑시다. 아시가르, 아니 아시가르가 이긴 것 처음 봄. 그렇군요. 여름에 썩어 빠진 살수는 접근전은 정말 쓰잘데기 없습니다. 천사 이기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기는 꼬라지를 본 적 없는 조선 살수합니다. 2차 살수도 대기. 살짝 소풍 갔다 와. 가자! 왼쪽. 돌격! 잔뜩 몰려있네. 가자! 살수 천명. 그래봐야 구대기. 너무 급발이 그이 같다. 그렇지요. 인민 살수의 위험을 보여주마. 자, 다음은 빠밤 선물. 이제 이거는 벙커에서 기관포 쏘는 것 같단 말이죠. 언제나 와도 벙커에서 기관포 쏘는 느낌이야. 맞아봐야 별거 없는 뭐 그러한 겁니다. 야들은 뭐야, 공병인가? 정말 쓸데없는 위치에 계시는구만. 여기 계시면은 저분들을 좀 쏘실 수 있으실라나? 자, 이동! 뭐 사기만 꺾어주면은 못 이길 것도 없지. 야, 또 우리의 문화 시민들 질서 있게 공격을 하고 계시네. 야들 이길라면은 공격들이 아주 신명나게 쏴주셔야겠구만. 뭐하냐 쏴제끼옷. 뭐야 이거. 히나타 소에 처음 보는 병종인데 어디서 봤더라? 몰라. 상대할 수 있겠지. 오우야, 새로운 모션. 새로운 모션. 야, 폭도들 진압했. 본격 시위 진압. 뒤로도 와봐야 보인다는 거죠. 야리아 시가로 패주. 병력 빠지고 공병도 더 들어가고 오른쪽 병력. 야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확고한 방어 싹 다 써줍시다. 확고한 방어를 써서 야들을 좀 멘탈을 좀 차리게 한 다음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지.
그 의원이 시위 뭐냐 진압하는 경과. 진압! 저쪽 빨갱이 시위놈들, 빨갱이들이 시위를 엄청 해다는구만. 야 뭐야 우리 진압대가 13명 남았어? 허허 이걸 어찌한다. 본격 이제 시위대가 뭐냐 진압대가 털리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데. 자 유일한 군대 문명이 철포도 쏘고 있단 말이죠. 철포 화성총도 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효과는 뭐 그렇게 없네요. 저한테는 여기 지키는 놈들까지 싹 다 보내버리자고. 민활병이라 효과는 없겠지만 뒤쪽에 저거를 다 막을 수 있거나 생각도 안해. 생각도 안하는 부분입니다. 어허 지원 사격만 해준다면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찬 기부! 보자 중간 두 개 잡고 두 부대 잡고 중간만 집중사격 해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정열! 쓸데없이 인구가 많은 민병이 아니란 걸 보여줘라! 야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장관이네. 그래도 우리 살수들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오랜만에 살수 집었는데도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두 부대가 밀어붙여주고 살수가 4,230명 여기가 합쳐와야 120명 이제 이쪽 방어선 뚫리겠구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놀러가는거 아니다 정열! 저 화살이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마루타님 어서오세요. 열사 항정의 이 성을 끝까지 지키다 죽겠다. 부대 정열! 여기에 뭔가 있나 본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나 본데? 자, 가자. 아군들이 필살로 싸우고 있다. 이거 뭐지? 병대가 두 개로 갈라졌어. 보이지 않는 뭔가 있나 보이네요. 그냥 버그인가? 농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쏘긴 하네. 이 중간이 이건 뭐야? 병사 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뭐 잡 버그 같은데. 지금 막 병사들이 막 분산되거든요. 뭐지? 이거 뭐야? 대대별로 쓴 거야? 뭐 하자는 거요? 여리 보고 저리 봐도 다시 봐도 싸울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전혀 싸울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 맞네요. 전혀 싸울 생각이 안 보입니다. 이것도 뭐야? 허허! 야 갑자기 쏘는데? 아 가까이 오니까. 하하. 하지만 갑사보다 그렇게 뭐냐 위협적이진 않네. 그냥 쏘는 거일 뿐. 왜 이렇게 나눠져 쏘는 거야? 보자 야들도 일단 궁수 해먹기는 말아먹은 것 같고 후방에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부대나 되지?
일단은 뒷부분은 생각보다 잘 이겨냈습니다. 생각보다 잘 잡았어요. 근데 앞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거 근이대도 같이 내려가 싸워야겠는데? 근이 내려가고 적근전 가능한 병사 몇 명이나 있어? 정의 사무라이, 아 정의 조선 사수수비대 야들이라도 좀 땡겨 써야 되나? 민병으로 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대는 백병전으로 전향하고 요 앞으로 뛰어 적을 막아낸다. 뭐 어차피 성 뺏길 걸 뻔히 아는 상황에 한번 신명나게 놀다 가자고. 야들은 왜 또 이 건물 안에 있는 거지? 하하, 건물 안에 있네. 뭐 하시는 분들이래? 또 잘못 배치된 놈이 하나 있네요. 저번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었나? 일단 그럼 못 쓰는 놈으로 간주. 아, 쓰기는 글러먹었고. 자, 저항하러 갑시다. 이쪽 부대는 적 부대 전멸인가? 뭐 이 정도면은 성과가 나쁘지 않네요. 폐주죠. 무시해. 그럼 끝났어. 이제 전 병력은 무조건 앞에만 싹 다 몰아내자고. 뭐 힘이 안 기술이 안 되면은 물량으로 밀어붙여? 못할 건 또 뭡니까? 가자! 기술이 안되면 뭐 못할건 뭡니까? 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아니 물량으로. 왜 우리가 개미조선이라 불리는지 보여주마. 가자! 이 성을 뺏으려는 자 우리 시체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알자님 어서오세요. 의병까지 총 투입된 인원 약 2-3천명. 의병부터 시작해서 싹 다 기어 나왔네요. 야, 이게 바로 붉은 악마 조선이다. 불가능한 건 없다. 모든 건 백성의 힘으로. 의병의 힘을 보여주마. 스파르타! 야들도 지금 이쪽 골목길에 총병력을 다 쏟아부네. 야, 요러면 재밌어지지. 요러면 쉬면 나지. 자, 놀러 갑시다. 여기에 우리 조선의 모든 병력을 때려넣었다. 풀물난 뿔뽑아 우리 시체를 밟고 넘어야 될 거다. 왜 의병이 위대한데? 자,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야들 개인 스킬이 확고한 방어가 활성화되면은 야들은 더 광렬하게 싸운다죠. 야, 모아놓고 보니까 장관인데? 마들은 언제 올라갔대 여기? 자, 근위대 여기서 물러선다. 본부를 지켜라. 자, 근위대를 제외한 모든 병관은 백병전으로 돌입하고 그냥 싹 쓸어버려. 조선이 몰려온다. 클래시 오브 조선.
어허 안녕하신가. 자 밀쳐내고 후반 병력 자 살수대 들어왔고요. 자 근위병대 따로 빼서 약간 올라온 저 헤이 네, 놈들을 좀 조지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신 아주 착하고 알끌하고 남자다우신 놈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게. 우리 조총병들한테 안 건들리게. 근위병대 오방색을 두루두루 가른 우리 조선의 자랑스러운 근위병입니다. 조성 최고 티어 중 하나지요. BM해 안되면 이가 안되면 잇몸으로도 뽀겟? 누가 소라해? 그냥 밟아버려. 이것이 바로 BM의 의지다. 조선은 절대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자, 끄트머리에 쓸데없는 놈들 처리하고 이 조총병들을 일로 옮길 거예요. 자, 오늘 무난 인사는 드리고 오셨습니까? 스롯! 야들이 저신 걸려있어 하고 이게 지금 레이 걸리는 건가? 아니면 중간에 야들 병사가 전멸해갖고 지금 이 부대는 본대하고 떨어져서 적용이 안 되는 건가? 16명을 인식을 못하네. 수동으로 가야 되나? 못 갈 건 뭐야? 야, 나무 좀 쉬어봐. 안비! 그렇지. 됐어. 이 정도 거리에서 안 싸울 리는 없겠지? 야, 설마. 야, 바로 앞에 있는데? 인식을 못해? 안녕! 만나네요. 만났는데 영 시원찮은데? 만난 건 맞으신가? 일로 딱! 그렇지. 야들은 없는 병사 치는 건가? 아니네요. 자, 잔당 유닛 제거하고 야들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근위대가 많이 수줍은 것 같은데. 우리 근위대가 많이 수줍어잉? 니들 그냥 여기 살아. 일단은 의병으로 자들 정리하고 생각을 하자고. 아, 스키네밀프트 3개로 205번째 252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의병의 하늘 받아라.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근위대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지 나도 보셨구만. 되게 감사합니다. 이 좀 야, 지금 보니까 잘만 하면 맞겠다. 무조건 질전투를 하고 있는데 잘만 하면 맞겠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나쁘지 않아. 잘못하면 이걸 막을 수도 있어. 일본 놈들은 여기로 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다른 부분으로는 들어오는 곳이 없으니까 여기만 막으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가자! 성 지키로. 애꿎은 우리 장수 하나? 야들 하나만 죽었네. 야, 쉴 틈 없이 몰아선다. 검은 개미 대 불개미. 검정 개미 vs 불개미.
팀의 균형이 원래는 털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기고 있네요. 뭐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원래는 털리고 있었는데 이기고 있어요 이걸 또. 야 이걸 또 이기고 있냐. 대단하 대단해. 야 근데 그냥 오도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야 저기 물러가나? 그건 아닐 거고. 기병대 올라왔네요. 막무 잡고 공 준비 성수호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입구로 몰려올 거야. 뺏겼다. 서둘러! 자, 성수호, 성 다시 뺏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야들은 너무 수줍은 거 아니야? 뺏고. 중간에 정해가, 정해 조선 사수들은 그냥 백병전 붙어 있고. 야들은 성 다시 되찾겠습니다. 일로 올라오면 막을 곳에 전력을 분산하면 우리 힘들어져요. 뛰어 그냥. 야 점령 속도봐. 아스킨 아스카님 별 무슨 10개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자면 끝. 성문 다 왔어. 이제 야들은 성문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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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들은 더 이상 성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문 잘 막았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잘 막았어. 나쁘지 않게 막았네요. 재정명 저 사무라이들을 없앳. 바구리라고 들어보셨는가? 왜 우리가 검은 민족인지 아시는가? 바구리! 이번엔 두 마리구만? 화면 깨져요. 갑시다. 하필 사무라이 다구리로 잡고 시칼로 과도로 싸웁니다. 과일 깎던 거 뭐냐 궁수들의 자결용 당검으로 싸우고 있어요. HD 부들부들 화질이 많이 깨지면은 한번 뭐냐 인플릿을 껐다 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나아집니다.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나아져요. 밀어붙였? 야들 뭐 여기서 뭐 살 모양인데? 야 중간으로 올라온다. 두 군데로 올라오네요. 원숭이를 놀이에 먹게 다른 의지. 원숭이를 씹어먹어야 제맛. 여는 뚫리지 않았지. 여는 못 뚫지. 저거 저격되나? 준비! 알폰! 야 진짜 무슨 벙커다. 벙커 내에서 막 장전하고 쏘고 다 해먹네. 장전 중. 성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있습니다. 뚫리지 않았어요. 야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되는데. 끝내준다 끝내줘 인자. 유미 아시가루가 끝까지 버틴다. 빨갱이들 뭐 이거 없앳? 자네는 무엇인가? 자네는 어디서 오셨는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가? 왔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자마자 빨갱이들 왜 이래 많아? 안 그래도 빨갱이 사냥 양주요. 우리는 조선의 긍지 높은 친이대다. 아, 근이대구나.
점점 밀리다니? 뭔 소리입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어, 지금 벌써 성기가 어? 질 싸움을 이길 싸움으로 만들고 있어요. 허허 암살! 자네들이 뭘 배웠던 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린 그냥 너희들을 쓸어버릴 뿐! 상대가 안 되는군. 쉰! 적군 전멸 완료. 아군 송신 0. 가자! 알갱이 때려잡으러. 홀로 와봐. 근위대가 왜 근위대인지 보여주지. 한번 성위로 한번 올라와봐. 왜 근위대가 근위대인지 보여줄게. 이것도 뭐야. 소외가 움직이네. 가자! 없애버려! 야, 대승이다. 결국엔 일본군은 부산성을 뚫지 못해서 최후의 반격이었는데 일본군은 부산성을 결국 뚫지 못했다. 야, 이걸 이기네. 승리! 야, 역대급인데 이건. 야, 부산대첩 승리. 그 길고 길었던 부산대첩을 드디어 비행국의 승리로 이끕니다. 만대, 만천대 8천, 적군 정예병 포함 만천대 8천, 명백한 승리. 아군 손실 5천, 적군 만명, 거의 두 배를 가까이 잡았네요. 적군 죽임 9621명, 아군 4108명 전사. 야, 의병으로 2.2배율을 이겨먹었네. 훌륭하다. 동래불은 안전할 것이야. 더이상 일본군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에 착륙하는 어머니 상륙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주대첩. 뭐 해먹었다는 게 어딥니까? 혼조 할복하라. 어허, 불이 아주 그냥 어 솔솔솔 불이 알리가 났구만. 제죠. 일단은 진압대를 보내갖고 저기 빨갱이 지역들을 싹 다 진압을 하고, 왜냐 다음 턴에 쿠데타 일어납니다. 어, 이러면 친구들이 맛이 가셨어요. 뭐 때문에? 아, 비공식 종교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비공식 종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은 잃어버리고 우리 서원을 지어야 하나? 여기도 비공식 종교 때문에 시끄러워지는구만. 어, 종교가 문제네요. 결국엔 종교 문제야. 보자, 한 세 개 선조이다시마시타 얹어놓고 나머지는 진압이 되나? 오케이, 진압이 됐고 이제 두 군데 선조이다시마시타 바출은 이어서 잡으면 되고 하나 남지. 오케이, 하나 남네요. 그러면은 서부 쪽에 한 명 보내서 일단은 진압합시다. 비젠 동부, 비젠 동부에 보낼 병력이 없는데. 아, 마침 요원이 있었구만. 신앙활동 들어가고. 너는 어떻게 먹어? 마이너스 2. 적어도 두 부대. 자, 살수 두 부대 가서 진압시키고. 여기가 또 문제지. 여기도 두 부제.
뒤에서 대기 중인 살수부대로 진압을 시킵니다. 그럼 여도 문제. 여도 두 명. 야 이건 뭔 화차 가라. 여도 문제네. 뭐야 이거? 뭔 줄타작이요? 줄타작이 줄타작. 뭐야 이게? 야 살수 막아. 됐어. 폭동 다 진압했고 마지막 한 곳. 여기는 어떻게 잡지? 여긴 뭐 제압할 방법이 없는데 사단 하나를 뒤로 빼야되나? 아니다 이까지는 괜찮지 어차피 이까지는 괜찮네. 적군 닌자 발견. 여기서 지금 자가 왔다갔다 그리면서 지금 견적을 보고 있는데 없앨 거거든요. 일단 일단은 절대 살려줘선 안되는 부분입니다. 호로그 투석기가 여기 있네. 저거를 뺏어서 고쳤으면 우리에게 큰 전력이 될 거야. 살수 살수 살수. 오랜만에 좀 무식하게 가볼까? 오랜만에 약간 좀 무식한 방법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무식한 방법이라 딱 제 스타일이네요. 오랜만에 자본주의의 무식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왜 무식하냐 보여드리도록 하죠. 가자! 가보자 놀아보자고. 돌려막기지. 이거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갑시다. 혹시나 튕길 수 있으니 저장을 하고 고! 모든 전쟁은 속임수를 기반으로 한다. 손자병법에서 발치. 손자. 우리우치 모로모토. 모로모토. 윤장군 나가신다. 비. 아 요즘 최근에 방송 못했던 게 어제 녹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기. 아따 빨간 놈들 죽이기 참 좋은 날씨구만. 가자. 오랜만에 몰려왔네요. 모노도모 고프로자. 오이에노 신조니 시타가이 오로카나 마네와 세츠 아노 바카도모노 지고쿠이키오 테다스케 시테 야레바 쿄와 키토 요이 히니 나루. 하이비엠 노비트레님 어서오세요. 아레라와 쇼군켄 니 나루. 코노 익사와 소노 타메노 다이지나 이포. 테키와 테고와이가 가만하지 갖대 미세요. 아노 타와케 도모니와 타타카우 마이카라 운자리다. 내 방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한 겁니다. 오모야가리니와 오도코스테가 나이와이. 테키에노 카즈오 강조. 호로님 어서 오십시오. 우고카누 시카바네로 호가 카도. 저들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용기 없는 무리다. 카즈나도 도데모요이. 스스메. 이제 전진하라. 우리의 이름은 천년에 걸쳐 칭송하리라. 배신 배신. 자 무식한 방법으로 오랜만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무식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BM의 방식으로 일단은 무식한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식한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말입니다. 여섯. 여섯이면은 충분히 나누지 않나. 한 일곱은 돼야 되나? 비엠의 방식으로 저기 얼마가 몰려오던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딱 두 줄 딱 정렬되네요. 근접전 깡패 부대. 이게 그 뭐냐 정의 살수급은 적군 사무라이급입니다. 딱 사무라이급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무라이급.
그리고 정렬된 기병도 오늘은 준비되어 있다. 여기다가 여기서 끝이면은 BM 스타일이 아니지요. 적군 또 황금 있는 판에 BM의 스타일대로 두 번째 사단 집결하라. 너희들 병사들로 너희들을 깨주마. BM국의 영광을. 바퀴벌이는 방멸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었어요. 자, 준비됐는가? 저쪽에 저 투석기 하나 있거든요. 저거는 억수로 간단하게 없앨 겁니다. 야! 야, 뭐해? 없앳!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장군이 직접 처리. 놀러 가볼까? 이거 따라가는 거 있었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본 장수를 저쪽에 호로쿠 투석기 처리 부대로 보내고, 자, 그리고 우리의 전대는 무식한 방법으로 어겠습니까? 전진하라! 그의 병력은 산을 둘렀으며 적군을 방렬한다. 가자! 자랑스러운 비행군 전사들의 영광이 있으라! 그냥 개판. 개판을 시작하지. 하하! 불화살. 어쩌지, 이건 내연 갑옷인데? 뭐 어쩌라고, 불화살! 야, 무시해! 뭐 어쩌라고? 야, 쓸어버려! 자, 그리고 중간 센터 부대 야들은 그냥 할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아주 쉽죠? 아, 자들이 이어서 내려오면은 중간에 싹 쓸리겠죠. 야, 없애! 자, 후방 처리됐나? 처리됐습니다! 신명 났구만. 투석기 처리 완료. 투석기 4대 다 깔끔합니다. 저희의 공성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투석이 건드리지 마. 비싼 거야. 현재 투석기 제거 완료. 투석기는 BM국의 소나기에 있다. 안타깝게도 장군 호위대라서 저걸 쓸 수는 없네요. 자, 뭐 하는가? 싹 쓸어버려. 그럼 또 재미난 짓을 한번 준비해야지. 이제 적의 목을 따볼까? 적 장이 여기 계시는구만. 제가 단 한마디 할게요. 누가 적 장이야? 뭐야, 호로 투석병이 적 장이야? 헐. 야, 뚫어봐! 길을 만들어라. 오랜만에 무식한 방법으로 가볼까나? 무식한 방법으로. 자, 신명나게 뚫어볼까? 누가 개떼를 이기겠습니까? 전 라인 전투 중. 아하, 밀어붙였? 저 친구들은 뭐야? 뭐하는가? 앞에 길이 막히지 않는가? 자, 기병들에게는 뚫벌을 지휘했고, 기병들은 제 말 그대로 뚫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말이죠. 자, 그리고 지원사단. 자랑스러운 지원사단. 그냥 행진만 할 뿐인데 위험이 넘칩니다. 세 줄로 단지 행진만 할 뿐인데
위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지원사단. 일명 황금부대, 갑사 플러스 사무라이, 붉은 깃발부대. 위험과 렉이 넘치는 지원사단. 일명 황금부대, 갑사 플러스 일본 정예 사무라이들. 이거 가겠지? 걸리면 다 가는 거요? 야, 몽탕 쓸어버려! 갑사. 나키나타 사무라이, 야리 사무라이. 아주 그냥 사무라이는 종류별로 다 모아놨구만. 뭐 하는가? 더 못 버티겠는가? 한번 버텨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심심하게 무식한 방법으로. 야, 가끔 이런 전면전도 재밌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잠자리 들은 거 처음 봤습니까? 그렇군요. 황금 함대잼. 이건 무슨 황금 함대야! 아하, 일렬이 무너졌구만. 이열은 뭔가? 아하, 유미 사무라이.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명령 하나 내려주지. 야, 2대대! 1, 2대대. 유미 사무라이를 박멸시켜! 그리고 한 개 더 간과한 나머지 모든 조선의 정예 살수들은 확고한 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쿵! 확고한 방어 효과. 더 치열하게 싸운다. 쓰라! 왜 자랑스러운 정예 부대인지 가르쳐주지. 여기 맞네. 유포님이 저를 간접적으로 까시는구만. 오랜만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으니 오늘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도 없고 관리하기 귀찮고 재밌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제 양반들은 말로 까는 재미가 있어야죠. 그 대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작업량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BM 패밀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제 양반들은 말로 저를 까고, 저는 제 양반들한테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미친 일량을, 작업량을 내밀고, 뭐 그래도 수행호잖아. 할 일은 하지 않습니까? 하하, 황금 무대 도착. 그냥 행진만 할 뿐인데 뒤에 병사들이 못 나가. 걸어가질 못해. 야, 뭐야 이거? 열병식이 어느 미친놈들 일본군 불렀어? 열병식. 유포님의 매니저 그냥 환불일 뿐. 매니저는 일정 그거 안 보는 건가이? 눈앞에 이런 개판이 벌어졌는데요 뭐. 개판이로다! 끝! 승리! 갑사가 근접점 보낼 필요 없이 이깁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적들은. 앞뒤로 뒤에는 갑사, 앞에는 정의 살수들 배치해놓으면은 다들 그냥 죽여서 죽어요. 몽땅 죽습니다. 아따 재밌어라. 아, 이건 또 무엇이래? 로토도도기 새로운 장비를 손에 넣었다. 빠밤. 배치됨 16,000, VS 11,000, 손실 1,400, 적군 11,430, 전멸. 승! 칭!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물 데미지요. 원래 물량전은 렉이 좀 걸려도 재밌는 법이에요. 물량전이니까 대체. 괜찮아, 대체 물량전인데 렉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기다려봐. 전략가 3차 찍고 때렸다 튀었다 하려고. 되던가? 일단은 노토. 아, 저 그냥 되겠네. 가자. 두 번째 성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토토토키 이번에
폰에 넣은 윤 장군도 유명한 장군이에요. 보루트도 시험 해봐야겠어. 시험 발사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발사. 나가요 장군은 전방에서 바쁩니다 지금. 빨간 것들 잡는다고 바빠요. 스게우지. 뒤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윤까지는 한글로 되는데 성은 한글로 되던데 이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그냥 윤씨라고 부릅니다. 안녕. 신제품 실험하러 왔습니다. 안녕한가 나의 병사들이. 우리의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저 멍청한 것들이 죽을 내려준다면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자 실험해보자고. 적은 동안에 지한 주야가 도망갈 곳은 없다. 자신들의 피에 빠져 죽도록 하는 거다. 오보레사세테야르노자あのたわけどもには戦う前からうんざりだ. たわけにはいつも平気するが途方もない思い上がりには施す手がないわい。命令は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必ずできるはずじゃ。進め。我が加盟は永遠に残る。旗印をあげよう。 자, 놀아볼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성은 그냥 놀러 왔습니다. 자,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깨짐 현상이 있으니까 SS플립만 잠깐만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